자, 방청객분들 조용히 하시고 자리도 없습니다. 예능국 박정미 PD입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생방 운전! 휴대폰 주세요! 맞다. 자, 광고 끝나면 VCR로 시작합니다. VCR 끝나면 카메라5가 위에서 쭉 훑어주시고요. 광고 종료 30초 전입니다. VCR 스타트! 다국적 제약회사 제너랩이 국내에서 실시한 유전자 치료제 시험 도중 시험 참가자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임시로 고용된 대학생들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5층 유리창 닦기 아르바이트를 하다 추락해 숨진 김모 군은 대학 등록금과 고시원비를 벌기 위해 제너랩 사고 관련해 알바생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양배마, 우리 같이 꽃게잡이 갈까? 월급 500 준다는데. 에이, 지금 일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라고 가르쳐드린 게 아닌데. 가서 좋은 거 나타나면은 이 짓거리는 때려칠라 그러는 거 아니냐? 혹시 아냐, 대박이 있을지? 대박이 있었음 진작 제가 먼저 했죠. 명색이 운영자인데. 너 좋은 거 너 혼자 해먹으면 안 된다. 다음에 좋은 거 뜨면은 나도 데려가기.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러니까 그것 좀 그만 보시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유전자 치료제를 미래 산업으로 선정한 데 이어 다국적 제약회사 제네랩을 직접 유치하는 등 미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왔어? 박진영 기자입니다. 아들 쌍둥이를 얻었지만 한 녀석이 더 큽니다. 큰 녀석은 크다라는 뜻의 바다로 불리고 작은 녀석은 작다는 뜻의 초타로 불리죠. 우리 동물원 가자. 안 돼. 아, 왜? 동물원 가자. 그 동물 많이 있네. 주무르가 다가옵니다. 구다 가족에겐 너무나도 어? 낯선 존재. 150? 대박. 아, 3박 4일? 은별아, 너 오빠 없이 3일만. 아니다. 왜? 왜? 오빠 휴가 받았어? 그럼 우리 동물원 가자. 됐어, 임마. TV 끄고 얼른 자. 달아납니다. 까비, 까비. 야, 잊었냐? 응? 알았어. 이번 주말에 동물원 가자. 진짜지? 진짜 갈 거지? 약속? 뻥인데. 뭐야, 진짜? 하지 마, 진짜. 나 삐졌어. 나 진짜
삐지긴. 아, 빨리 자. 이불 덮고 빨리 자. 너무 부침. 전염될 수도 있어. 가만히 앰플 내려놓고 이쪽으로 오세요. 엄마, 괜찮냐? 위에서 누가 줄을 좀 건드렸나 봐요. 금방 주우러 갔다 올게요. 이거 쓰고 나중에 가. 그 사이 누가 주워 가면 어떡해요? 잃어버리면 일당에서 까잖아요. 아휴, 저거 얼마나 한다고. 독하다, 독해. 여보세요? 예, 제가 운영자인데요. 토론이요? 내가 말이 되는 걸 갖고 오랬잖아. 말! 네가 기자냐 작가냐, 어? 이딴 거 쫓아다닐 시간 있으면 가서 소설이나 써, 임마! 아유, 왜 그래. 기저귀도 안 뗀 신입이다. 이만하면 쟤도 알아들었을 테고. 어? 저도요, 이게 팩트가 조금 부족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 제 기자적 직감에는요, 이거요, 분명히 되는 아이템입니다. 특종이라고요. 이 안에는 거대한 진실이 숨어있대요. 아, 진짜 이거. 야, 참아, 참아. 놔. 너 내가 너 여자라고 못 때릴 줄 아냐? 어? 야, 아유, 좀 참으라. 야, 너 빨리 가. 빨리 안 가, 좀. 아유, 아이씨. 죄송합니다. 저기요, 저... 여기 금요토론 녹화장이 어딘지 아세요? 저기 안내 데스크 보이죠? 예, 저기다 물어봐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빠, 우리 뮤뱅 대기실도 물어보자. 또 그 소리. 너 여기 오면 얌전하게 있겠다고 했지? 아, 오늘 뮤뱅에 에이핑크도 나온단 말이야. 안 돼. 아, 제너레. 뭐야?
그래도 이걸로 등록금 낼 생각하니까 기분 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금요토론의 사회를 맡은 유명석입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전종수입니다. 3, 컷!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전종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주제가 청년 문제인 만큼 이색적인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5, 컷! 인터넷 카페 알바의 신 운영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청년 자격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송은범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은범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분 팬이 지금 부주에 있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앵글 예쁘게 잡아주시고요. 네, 자, 3, 컷! 친구들이 다 안 믿더라고요. 야, 봤지? 뻥 아니지? 네. 바보 같아. 지금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데. 네. 혹시 긴장하실까 염려를 했었는데 마음이 놓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은범 씨가 경험을 했던 극한 알바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극한 알바까지는 아니고요. 높은 데서 일하는 알바들을 많이 했었어요.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는 거나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 뭐 그런 거요. 네, 잠시 음향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저 방송 사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거? 금이 그럼 빨리 전화 넣어봐. 예, 예. 마이크 문제야, 스피커 문제야. 음향팀 실수인 것 같은데. 여보세요? 예, 방금 거기 음향 사고 난 거. 한순간 방심하면 어디 한 군데 다치고 말고. 왜? 저도 매번 직접 점검하고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썼는 편입니다. 네, 그렇겠군요, 아무래도. 근데 진짜 힘든 건 그런 게 아니라 화장실 가고 싶을 때예요. 처음엔 진짜 오줌 쌀 뻔했거든요. 이게 무슨...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 시간부로 이 생방송 끊으면 모두 죽습니다. 지금 죽은 저 남자, 내 말 무시한 당신들이 죽인 겁니다. 편성실, 내 말 알겠어요? 지금 여기 여섯 명이 더 있어요. 이 사람들 살리고 싶으면 생방송 끊지 마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잠깐 위에서 문제가 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착오 아닙니다. 지금 거기 앉아있는 다섯 사람 당신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중 한 명이라도 화면 밖으로 나가면 제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죽이겠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진정하세요. 상황 금방 정리될 겁니다. 네,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방청객들은 나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종수, 당신! 내가 방금 한 얘기 못 들었어? 준별아! 일어나지 마! 나 앉으려고! 경찰은 공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X 뉴스 정수현입니다. 세 번이나 버벅대고 뭘 좋다고 했냐? 기자! 야, 바퀴도 어디 있어? 퇴근하셨겠죠, 뭐. 뭐야? 그럼 아무도 없어, 여기?
빨리 전화해서 최 기자도 뭐든 아무도 좀 들어오라 그래. 저, 왜요? 무슨 일 터졌어요? 터졌다 핵폭탄으로 터졌다 지금. 어, 저 선배님! 지금 죽은 이 여자 전종수 네가 죽인 거야.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이 여자가 죽은 거라고 이 새끼야! 다 자리에 앉아. 안 앉으면 딴 사람들도 죽어. 일단 앉으시죠. 뭐지? 일단 앉아. 다 앉았어요. 당신도 보이죠? 그러니까 제발 좀 진정해요, 예? 모두가 이 개같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먼저 자수할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전종수 당신 지금 카메라에 대고 다 얘기해. 당신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개같은 짓이야? 어? 방송 귀찮고 뭐해? 제노랩 사고 진상조사 위원단 단장 전종수! 지금 말해. 제대로 조사 안 했다. 거짓말했다고 다 말하라고! 무슨 미친 소리? 당신이 개같은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었잖아. 당신이 한 일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해. 이런 헛소리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저... 아, 안 돼! 부모님! 제발! 누구도 와? 왜 다 죽는 데잖아요! 제발요! 누구야! 와! 안 돼요! 부정아! 전정수! 난 분명히 얘기했어. 한 명이라도 나가면 다 죽는다고! 안 돼. 못 나가요. 안 돼요. 아, 지금 저희 방송국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부디 안 좋은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김복 씨, 미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생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안 돼! 말도 안 돼! 김복아, 준비되어 하지 마요! 안 돼! 안 돼! 끊지 마! 나 분명히 여기있어! 여기서 나가면 나 죽는다고! 은별아! KBS 뉴스특보입니다. 지금한 괴한에 의해 저희 방송국의 세트 조종실이 점거당한 상황입니다. 괴한은 생방송을 중단하면 인지를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국은 경찰과 논의 끝에 생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희 방송국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인질들이 모두 무사하길 바랍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수현 기자. 정수현 기자. 예, 정수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인질범에게 점거당한 금요토르 세트 구조동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인질범이 출입하면서 낸 수송을 조사한 결과 인질범은 저희 방송국에서 2년간 스텝으로 일한 20대 최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인질범의 요구사항은요. 은미야! 은미야! 오빠! 은미야! 오빠! 오빠! 제 동생이! 제 동생이 안 해! 은미야!
안 먹이려고! 진정하시고요. 여기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네. 지금... 지금... 아, 지금... 인질 한 분이 범인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지금이다! 반대편도 진입하라 그래! 진입해! Oh!
상황이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뭐야? 얘기가 다르잖아. 그 참가한 사람 다 죽었다며? 당신 지금 자기 자네! 그 새끼 뭐야? 대체 어디까지 하는 거야? 조금 이따 얘기하지. 부모님, 아까 인질범이 뭐라고 한 겁니까? 아니 대체 쟤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토론식 작전에도 그 얘기를 빼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 교수가 알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아, 그건 모르고. 그럼 잡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나가봐. 예. 무슨 일 있습니까? 뭐야 당신? 왜 그러는 거죠? 어디 앞으로 저기요! 정세훈 기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KBX 2층 복도에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말고 이거 나요. 나 특정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여기 이봐요, 말이나 제대로 하세요. 왜 나한테 그랬어, 왜? 내가 처음으로 특종도 하고 기자답게 취재됐다 싶었는데 다 망했어. 열어. 당국은 인질범이 퍼뜨린 것으로 알려진 생화학 물질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KBX를 폐쇄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KBX 근처로 다니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KBX의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는 끔찍한 테러가 터져 충격을 남겼습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유출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국적 제약회사 제너랩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는 감염자들의 타액을 통해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감염자들이 빛을 보면 공격성이 강화되는 증상을 발견하고 지금 전력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길은 왜 막았고 불은 왜 꺼지고? 그 사람들이에요. 피해요. 얼른! 동생이 위층했을 것 같아요. KBX 통제를 맡은 제너럽의 쌀입니다. 지금 사내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 감염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즉시 신관 지하 1층 출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감염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즉시 신관 지하 1층 출구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은 아래층에서 연결돼요. 저희도 빨리 내려가야 돼요. 나는 못 가요. 나는 동생 찾아야 돼요. 같이 안 가셔도 돼요. 전 동생 찾고 나중에 갈게요. 먼저 가세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거기를 나 혼자 가라고요? 아니, 그 수밖에 없잖아. 여보세요? 은별아. 오빠. 은별아, 너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의상실인데. 은별아. 은별아. 전화가 안 돼요. 여기 의상실. 의상실이 어디예요? 아, 거기. 거기는 그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내려.
아무래도 저 사람들 빛이 많은 것 같아요. 동생 있는 데가 의상실이라고 했죠? 같이 가요, 거기. 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같이 가자고요. 발견 즉시 사살해. 검거 도중에 죽은 걸로 얘기 맞춰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그 새끼가 어디에 뭔 짓을 했을지 모르니까 동선 확인해. 지금 오빠랑 장난해? 오빠, 오빠 네가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뭐? 괜찮아, 은별아. 이제 괜찮아. 여기 방송 나온 데가 어디라고 했죠? 여기서는 좀 멀어요. 빨리 가요. 제 이름은 최성우입니다. 동선 확인됐다. 3층 뉴스 센터다. 라이트 크고 움직여. 저는 그냥 제 억울한 것만 알리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밖에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너랩 사고에서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 뒤로 제너랩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제너랩은 증상을 억제시키는 약을 만들었는데 완치가 되질 않았고 저는 그 미완성인 약을 가지고 탈출했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어요. 이거 좀 열어주세요. 저
이제는 열 수가 없는데. 빨리요. 지금 저 사람들이 추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저 잠복기가 있을 수 있다고 아무도 내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왔어요. 미안합니다.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멀쩡한데 여기 애 있는 거 안 보여요? 우리 그냥 죽으라고요? 이걸 열어주세요. 제발요. 애만이라도 내보내줘요, 예? 올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엎드려. 내려. 빨리 내려. 끝낼까요? 아니, 그게 난데 나중에 수습하기 어렵다. 그러지 말고. 지나온 동선을 쭉 확인해. 어디다가 뭘 숨겼을지 몰라. 저 사람 인재범인데. 은별아, 은별아! 은별아! 나 이 아저씨 구해줄 거야. 은별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아까 이 아저씨가 나 살려줬어. 난 이 아저씨 안 믿어. 저 괜찮아요. 들어가, 은별아, 들어가, 빨리. 아, 동아 씨, 괜찮아요?
이거 치고 있어요. 이제 어쩌죠? 일단 치열부터 하죠. 여기 묶을 만한 게 남진일 수도 있었어. 내가 아니라 예? 당신일 수도. 진정하고 말 많이 하지 말아요. 저기는 뭐 하는 데죠? 저기는 녹음실이에요. 그 아마 끈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최성우 씨, 저 정수영 기자예요. 힘드시겠지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찍을게요. 기자님. 예. 여기에. 예. 내가. 이봐요, 최성우 씨, 정신 차려요, 예? 기자님. 일단 이걸로. 이봐요, 이봐요. 최성우 씨, 정신 차려봐요. 최성우 씨! 아저씨! 아저씨 정신 차려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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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믿을 수가 없네요. 인터넷에서 봤던 말이 다 진짜였어요. 그거 팩트가 없다고 맨날 까였었는데. 이 사람 내 카페 회원이었어요. 그 알바 나도 할 뻔했었는데 그거 안에서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이제 어쩌죠? 제노랩에선 3일 만에 다 죽었다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저희도 그 사고처럼. 오빠. 은별아. 그럼 우리만 살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우리만 살아? 그럼 어떡해? 은별아, 그건 은별아, 저 사람들 살리고 싶어? 언니 생각엔 저 사람들 살릴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저 아저씨 사연 억울한 일 세상에 알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도와줄지도 몰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 수 있게. 정말요? 정말 그렇게 돼요? 언니가 잘 나가는 기자잖아. 그래서 저 아저씨가 언니한테 부탁한 거고. 언니가 나가서 뉴스만 하면 돼. 그렇죠?
당신일 수도 있었어. 내가 아니라 당신일 수도 있어. 오빠, 언니 말 진짜야? 그렇게 돼? 아니, 가짜야. 언니가 엄청 잘 나가는 건 맞는데 좀 덤벙대, 너처럼. 아무래도 오빠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우와. 은별아, 오빠 나가면 문 꽉 닫고 잘 숨어 있어야 돼, 알았지? 근데 오빠, 청둔 아저씨들이랑 싸우지 마. 그 아저씨들 무서워. 걱정하지 마. 그 아저씨들 만나면 오빠가 잘 도망다닐게. 그 아저씨들이 가져간 거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언니랑 약만 더 달라고 그래, 알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약이라니? 오빠 몰랐어? 아까 저 아저씨가 먹은 약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잖아. 잘못된 유전자 치료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제너랩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관계자가 사건을 은폐하는 데 협조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KBX 안에서 정수현이었습니다. 약이 있었어요. 예? 은별이가 봤대요. 저 사람이 주사를 맞고 나서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럼 약이 있는데도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너랩이? 자기들 잘못이게 밝혀지니까 가만히 있는 거겠죠. 개같은 놈들. 어떡해. 그냥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쩌죠? 제가요, 아는 기자들한테 이메일도 보낼 거예요. 그분들이 도와주면 승산이 있어요. 계획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네요. 쓴 허당인 줄 알았더니. 그쪽 나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기자님. 예. 상황 봐서 안에 들어가요. 말씀하신 거 꼭 다 하시고요. 지금 뭐 하려고?
키드님. 예. 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거의 다 됐어요. 저 근데 은반지디. 그래도 우리 은별이가 참 참 착한 것 같아요. 꺽! 기자님, 예. 내가 변하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날 찍어요. 그럴게요. 잠시만요. 빨리! 저를 봐주세요. 이게 지금 BX세포즈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제너럴 사고 때도 같은 바이러스였대요. 약이 있습니다. 저 성우가 그 찍은 거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발 도와! 지금 KBX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지는 것은 성공적으로 막았고 추가 감염자도 없습니다. 이 동영상 내용은 사실입니까? 제네랩과 바이러스는 무슨 관계입니까? 최성훈 씨가 테러를 한 게 맞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당국은 급속히 퍼지고 있는 루머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폐쇄된 KBX에는 제너럽이 제공한 약품을 가지고 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빠. 얼른 일어나요. 일어나서 은별이랑 같이 동물원 가야죠. 알았어. 이번 주말에 동물원 가자. 진짜지? 진짜 갈 거지? 약속? 오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총 사망자는 3명입니다. 사인은 모두 총상이고요. 감염자 시신이 뭐죠? 이 사람입니다. 하나? 네. 한 명만 감염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안 요원들이고요. 나머지 시신은 그냥 두세요.